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는 사람, 이름을 알리지 않고 기부하는 사람들을 두고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키다리 아저씨는 1912년 미국의 여류 작가 진 웹스터의 작품으로, 그녀는 톰 서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증손녀이기도 합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출간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00년 동안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는 키다리 아저씨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원제는 데디 롱 렉스로, 여기서 데디는 일반적으로 꼬마가 아빠를 지칭할 때 말하는 데디라기보다는 아저씨를 정답게 부를 때 쓰는 표현인데요. 키다리 아저씨는 주인공 주디가 고아인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며 지은 별명입니다. 주디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새롭게 지은 이름으로 본명은 제루샤 에버시인데요. 작품은 1부 우울한 수요일과 2부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에게 보낸 제루샤 에버시 양의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에서 주디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로 등장하는데요. 본명은 제루샤 에버시라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루샤는 고아원 원장이 아무 묘비에서 따온 이름이고, 에버시는 전화번호부 앞쪽 A에 적혀있는 이름 중에 아무 이름이나 골랐던 거죠. 참고로 제 아내도 성장기 시절 탐탁치 않은 이름으로 자란 탓에 성인이 되면서 개명을 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옥편을 찾아가며 지은 이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설의 주디도 이름을 스스로 지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죠. 주디는 16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서야 하는데, 17살인데도 고아원에서 사회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처럼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로서는 원하는 장래 희망을 갖는다는 꿈조차도 현실에서는 사치가 되는 일이기도 했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미국 사회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평의원들이 모여 고아들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진 않았고, 부자들도 자신들의 여력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해주는 방식이었죠. 또한 후원은 주로 남자 아이들이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교육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딸에게 고등교육을 시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불과 50년 전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인식이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대였죠. 100년 전의 미국 사회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아를 후원해주는 데 있어서 대다수 남자아이들을 지원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하고 나면 할 일이 없다고 여기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주디는 평의회에 눈에 들어올 확률이 낮았으며, 고아원을 나가지 않는 대신 2년 동안 허드렛 일을 하거나 고아원 동생들을 챙겨주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의원들이 모여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다가 우연히 주디가 썼던 우울한 수요일이라는 글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글의 내용은 원장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고아원의 좋은 모습이 아닌, 고아로서 자신이 체험한 고아원 생활 중 평의원이 오는 수요일날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아주 진중하게만 비판을 한 것은 아니었고, 유머와 위트가 섞인 표현들도 있었죠. 10대 눈으로 바라본 비판적인 우울한 수요일은 고아원 원장으로서는 아주 불쾌했지만, 한 명의 후원자 눈에는 너무 재밌는 글로 읽히게 되었는데요. 이 후원자는 그가 남자아이들에게만 후원을 해왔지만, 우울한 수요일 글을 읽고서는 주디가 글 쓰는데 재능이 있다고 여겨 대학의 학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장은 청소하고 있던 주디를 원장실로 부르게 되는데, 이때 마침 주디는 방에서 막 나서는 후원자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데요.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긴 그림자를 보고서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짓게 됩니다. 원장은 주디를 불러 너를 은혜롭게 키워준 고아원을 나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느끼지만, 방금 나간 신사분이 문장력에 관심을 보여 작가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기로 했다고 말하죠. 주디는 갑작스러운 대학 진학에 혼란이 오긴 했지만, 이어지는 원장의 말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후원자는 자신이 후원하는 사람의 소식도 들을 겸 문장 연습 삼아 매달마다 주디의 일상을 상세하게 적어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적어 보내라고 했죠. 이로 인해 도입부를 제외하고서는 작품은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들로 전개됩니다. 작품이 편지글로 구성되어 있으니 독자들은 작품을 읽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으며, 밝은 성격과 개성적인 캐릭터인 주디의 편지에 여러 가지 감정을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데요. 또한 편지가 쓰여진 날짜의 간격으로 인해
시간차를 두고서 사람의 심리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작품의 주요 인물들로는 주인공 주디와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주디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오빠나 삼촌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지루할 틈이 없도록 여러가지 사건도 함께 나타나는데요. 주디의 후원자인 키다리 아저씨는 주디에게 본명을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는 자신의 비서에게 보내라고 하며 자신의 가명은 존 스미스라고 하는데요. 영어권에서 존 스미스란 이름은 너무나도 특징이 없는 평범한 이름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영희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디는 솔직한 10대 소녀답게 처음 보내는 편지부터 가명을 쓰실 거면 좀 더 고민을 하시지 너무 대충 지으셨다고 자신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죠. 주디는 밝은 성격을 갖고 있는 소녀라 하더라도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를 깊게 갖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구걸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하며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자립을 인생의 큰 가치로 두고 있기도 한데요. 작품 내내 키다리 아저씨를 매우 좋아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내세운 불합리한 명령을 보일 때는 자주적인 생각으로 반항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갑질이나 권위에 대한 저항이 문화나 사회 곳곳에서 자주 보이기는 하나, 이 작품은 1912년 작품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반항심이라 할 수 있었죠. 인간 존중과 자유 평등을 내세우는 미국이라 해도 시대적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고아 출신이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또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여성의 삶은 자신을 이쁘게 치장하여 좋은 곳에 시집가는 것이 인생의 큰 목표였던 것에 반해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 후속작에서도 고아원을 직접 경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작품은 고아 출신, 여성의 사회 진출 같은 묵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읽힐 수 있도록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왕자와 춤을 추다 12시 종소리에 유리구두를 빠뜨려서 왕자와 결혼하는 신데렐라처럼 고아 소녀가 한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일과 사랑을 찾아가는 작품이죠. 사랑 이야기에는 당연히 경쟁자 남자도 등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디는 가장 친한 친구 셀리 맥브라이드의 잘생긴 한살 오빠 지미 맥브라이드의 소개를 받습니다. 지미 맥브라이드는 잘생겼으면서도 주디를 마음에 두고 있는 장면들이 꽤나 자주 나오죠. 이에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지미 맥브라이드 이야기를 칭찬 일색으로 담아냈고 그러면 키다리 아저씨는 어김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편지만 받으면 됐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 양반 아니냐 싶은데… 맞습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죠. 사실 키다리 아저씨는 주디의 또 다른 친구인 줄리아 펜들턴의 삼촌 저비스 펜들턴이었던 겁니다. 실생활에서는 주디의 주변을 내내 맴돌면서 그녀의 일상이 담긴 편지를 계속 받으며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지능형 스토커 같네요. 뭐 어쨌든 주디와 저비스는 14살 차이로 나이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 당시 기준에서는 10대 후반에도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데 그리 문제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주디는 저비스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둘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저비스는 주디에게 청혼을 신청하는데요. 하지만 주디는 저비스의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저비스는 잘생긴 친구 오빠 지미 맥브라이드 때문인가 하면 실망하게 되었는데 이어 주디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저비스가 나중에 고아원 출신자와 결혼한 걸 후회할까봐 거절했다는 사연을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키다리 아저씨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주디는 상상 속으로만 생각했던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를 만나고 보니 키다리 아저씨는 저비스였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는 둘의 결혼이라는 마무리로 오글거리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진 웹스터 작가의 키다리 아저씨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작품이 세계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은 20세기 이전의 여성은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디라는 주인공을 통해 성장하는 여성의 철학적 형성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